승용차가 얼마죠? 아 10만 비트면 알아라 그랬는데 해야겠네. 불러봐봐. 미친데 뭐. 아 예, 미친데 뭐 얼마든지 뭐. 오 진짜요? 아 그리고 KBL TV랑 각간이 유튜브를 찍을 예정이니까. 창원을 오셔서 어디로 오셔요? 안녕하세요. 어? 아니 한 20명 정도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오신 줄 몰랐는데. 아니 줄이 여기까지만 보이길래 이 정도면 출발 했는데 차를 덜 왔는데 주차장까지. 아니 승우 팬이 많이 와가지고 이승우 파워 아닌가. 제가요? 작년에도 했었었는데 승우가 받은 만큼 돌려드리고 싶다 해서 돈을 승우가 많이 들고 왔어요. 밥을 사려고. 이게 오해가 있었는데 약간 감사한 것까진 맞고요. 저도 그 같이 한다는 걸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게 돼서. 네, 그래서 네. 네. 뭐 할 겁니다. 뭐 준비한 게 있으세요? 노란색 티셔츠 있잖아요. 그거랑 승우 선수 유니폼이랑 제 유니폼 들고 오시는 분들한테 승우공, 내공, 본인이 계산, 걸린 사람이 바깥 계산하는 거. 동동이 받겠습니다. KBL도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넣어야 되지 않나. 그치, 진짜 조회수는 뭐 창원 팬들 보장하시니까. 아니 어차피 근데 KBL은 운이 좋아서 안 걸릴 거란 말이야. 맞아, 제가요? 아니 괜찮죠? 누가 더 재수 없는지 카메라에서 나오면 되는 거지. 한이선은 공 두 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억제 없는 아,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확률적으로 공을 하나 더 넣어야지 않겠냐. 같은 사람 만나서 뭐 사장님 공 들어서 공 다 같이 넣어. 너는 내 편 들어야지 왜. 아니 형 어떻게든 나도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지금. 오늘 4개로 오늘 가게 문 닫을 때까지 카메라 나도 카메라 야 나 삼각대 어디 갔어? 나도 찍었어야 되는데. 아, 지금 여기서 같이 찍고 있어야 되는데. 잡내를 담당이잖아요. 일을 시키실 거면 입금이라도 확실하게 되면 제가 열심히 하거든요. 간판이 TV는 무료로 출연하시나요? 강제로 출연하죠. 그래서 사람 착해요, 강해요. 제가 다이소에서 귀여운 걸로 골라왔거든요. 하나. 저거 찍어요, 저거. 그러면 고용할 테니까 바깥이 많이 나왔다. 그럴 때 내 찬스 한번 쓰는 걸로. 대신 이거 찍어서는 걸로? 네. 오케이, 오케이. 같이 촬영. 계속 들고 있습니다. 저 이제 5분 뒤면 입장하실게요. 우리 아까 차에 있는 것보다 옆에 거분이 더 넘어갔어요 지금. 진짜 긴장했어요. 저 데뷔할 때보다 더 긴장했어요 지금. 이건 뭐야? 이거 핸드크림 이제 좀 안 나오고 이제 짜자. 세명 씨앗이 차고 레고도 이 제일 잘 나가는 거라고. 튀김우동? 네네. 튀김우동 하나랑 봉토로 하나랑. 아 벌써부터 정신이 없다. 안 돼. 이제 첫 주문일 뿐인데 승희 씨는 정신이 없다. 네 지금 이제 주문 막 다 받고 어우 돈 벌기가 쉽지 않구나. 기분은 좋아요 오늘. 이게 많은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어우 저희가 뭐라고. 서툴지만 친절한 인사와 팬 서비스를 잊지 않는다. 우리 제조 일 맞으세요? 네. 저 지금 아직 오늘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밥도 안 먹이고 일시켜요 지금. 저 악덕 고용제예요 지금. 사실 어? 앉아 있고 싶은데 눈치가 좋군요. 일 잘하네. 시구 좀 올려야겠어. 술이 제일 저 매출 잘 나오고. 아니 술이 저기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저거 다 먹어야 돼요. 어 저거 다 먹기 전까지 오늘 장사 오늘 못 접습니다. 맥주 한잔 먹고 싶네요. 끝나고 저도. 근데 제가 또 그렇게 술을 잘 먹진 않아요. 제가 또 주량이 소주 한 잔이거든요. 짜겠어요? 다들 안 들고 온 줄 알았는데 다들 가방에 다 있더라고요. 입 하나 입지는 못하고. 아. 안보 하나 뽑고 싶네. 아, 그분이 되는 거. 어, 이승우. 이승우. 야, 승우야. 저 네 카드. 네. 영수 좀 승우한테 주세요. 승우 선수님 어떨 겨울에 관희 선수님 따라와서 저희의 버킷을 해주셨는데 맛있게 먹었고요. 다음 시즌에도 이승우 선수님과 같이 응원해 가겠습니다.
파이팅. 바꿀 생각 있어요? 이승우. 이승우? 지금 다 결제 목록인데 보이시나요? 그냥 팬들을 제가 맛있게 대접한 건데요. 아, 근데 진짜 기분이 안 좋은 건 관영기 안 나와서. KBL TV 재수가 없는 거지. 아 이거 이승우 꽝. 그 다음에 KBL TV 이관이 완전 주장이 아니시. 너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명상. 마실 건 필요 없어요? 길이 두 사람 될까요? 한입 먹을래? 저 이미 먹었어. 한입 먹어. 아, 진짜 맛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 세이커스 농구단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KCC 이승혁. 누가 오게 되셨어요? 같이 오세요. 같이 먹었어요. 관이형 아니 잘 먹겠습니다. 관이형 소명이지만 잘 먹겠습니다. 어떤 형이 제일 잘 챙겨줘? 웅이형이 진짜 저를 잘 챙겨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관이형이랑 이제 고참 형들이랑 미션시장 모였던 시즌이 좀 돋보였던 거 같아요. 코트에서 같이 응원하면서 하나가 다 될 수 있는 시즌이었다고 생각되고. 이거 들고 있다가 아니 내가 안 걸리네. 이 손목 걸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차라리 3차 연장 할게요, 진짜. 대한민국 식당하시는 모든 사장님들 존경합니다. 야야. 당연히 그냥 저 감독님한테 2시간 동안 운동하다 욕 좀 먹고 그냥 끝나면 되지. 이거는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감독님이 보고 싶네. 그래 일단 제일 많이 걸린 게 승우, 나, 그 다음에 꽝인가? 다케모토. 우와. 이란 뒤에 먹는 쿨맛. 진짜 맛있다. 경기장에서 보시는 분들, 찐팬분들만 오셔가지고 너무 기억에 남고 몽골에서 가신 분들, 외국인분들이 오신 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저도 캐나다에 오신 분 얘기합니다. 아 근데 LG가 이번에 성적이 좋았었어서 이렇게 팬이 많아지는지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진짜 이 정도로 치면 진짜 상상도 못했어. 오늘 기억에 남는 사람 너무 많은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잊혀졌어. 그쵸? 저는 지금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어요. 아직 그 사강에서 떨어진 그 여파를 아직 잊지 못해서 김선영의 플러트를 볼 때마다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마레나 LG에 거의 50%인데 차라리 내가 다쳤으면 진짜 그 생각도 했어요. SK한테 2차전 다치고 차라리 내가 다쳤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내가 없었으면 뭐 마레킨 발언도 안 했을 거고 그럼 SK 사기가 좀 떨어졌을 텐데 마레킨이 좀 잘하더라고. 캠프전 하는 내내도 마레킨 얘기에 기사가 계속 나길래 KBL의 슈퍼스타구나. 욕은 계속 먹고 있으니까. 근데 SK 선수들은 고마운 게 이제 시계 세레모니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즐겁게 이렇게 받아쳐준 게 더 재밌어진 계기라서. 내가 보니까 잠이 온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좋은 자리 마련해줘서 팬 입장에서는 되게 고맙고 창원 LG 덕분에 이번 시즌 한 경기도 이제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고 오는 시즌에서도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